형부 집행유예. 야, 이거 참. 야, 정말 오늘은 이런 사건이 없기를 바랬어요. 오늘은 제발 이런 기사를 읽고 싶지 않았는데. 야, 무슨 뭐 야동도 아니고 이거는 예, 분유 딸 분유 먹이고 있던 처제를 형부가 예,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야,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네요. 예. 아, 가족인데. 가족인데 좀 너무하지 않나? 대전 쪽이면 이 충청도인데, 아, 감히 충청도 쪽, 충청도에서 감히 이런 일이, 예. 자, 자신의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던 처제를 성폭행하여,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부양할 자식이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했다. 야, 이건 미친놈인데.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성폭행범을 말입니다. 예, 전자발찌는 찾는지 모르겠네요. 예,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대전 제12형 사부 재판장 강국영 부장 판사는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 씨 27살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재판부는 또김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하게 명령을 했고요. 27살이면 나보다 더 어리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이 말이야. 처제가 몇 살이야, 그러면? 처제가. 연상이랑 결혼했나? 21살이네. 야, 얘 또, 아우. 어제 그 뭐야 여러분들 어제 그 자기 자식 내던졌던 그 부모 있잖아요 그 부모 딸그 엄마 나이가 21살이에요 21살인데 지금 무슨 21살이 무슨 애 가진 사람 여자들이 많아 이렇게 아무튼간에 21살 처제를 27살 형부가 성폭행을 한다고 했답니다 예 어이가 없어가지고